또 마침 매장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최대한 사 먹는 데서 먹어야 되네요. 여행을 하는 도중에 한국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구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늦을까봐 일찍 들어왔는데 지금 마음이 텅텅 비었네요. 지금 카타르 도하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공항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인천 공항이랑 다르게 지금 앉아 있을 데가 없네요. 여기 아저씨들은 볼일 볼 때 자꾸 문 두드려가지고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을 못하네요. 아까 애플 스토어에서 하나 사고 카타르도 온 것으로 준 게 지금 15 카타르 돈? 부르는 명칭을 모르겠네. 그 정도 되는데 그걸로 지금 딱 아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딱 물밖에 못 먹겠네. 다시 생각해도 그게 심하네. 어이가 없네. 아니 똥을 못 사게. 입국 심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여권 말고 HES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백신 접종 증명서 그걸 따로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비행기 탈 때만 확인을 하네요. 아우 진짜 가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쎄한데 첫날인데 다행히 지금 찾았습니다. 멘붕입니다. 버스도 일단은 탔는데 오늘 안에 숙소 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가 네. 집 막혔다고 이것도 주네요.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길은 이어져 있으니까요.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볼게요. 바로 이런 모스크가 보이네요. 숙소 근처에 내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참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걷죠? 뭐 어때요? 여행 왔는데 오.
노래 좀 듣고 가. 재밌네요. 자, 아까 노래 부른 아저씨가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거 끝나고 박수 치니까 저 혼자 웃어줬어요. 기분 좋습니다. 여기도 금밤을 파네. 여기 앞에 보이는 데는 돌마 바흐체 궁전 것 같고요. 다들 저기 앞에서 입장이 안 되는지 사진만 찍고 돌아갑니다. 아, 화면에 잘 담기려나? 분위기가 처음 와보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하감 들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터키 자체를 지금 계획 없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와, 되게 크다 진짜. 어플로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이거는 다음에 타는 걸로. 길 가다 나온 돌밭을 파는 가게인 것 같은데. 안녕. Hello. Hello. Can I sit here? Yes. Okay. Chicken kebab, lamb kebab. Hello. Lamb kebab, please. Okay, drink yeah. Cola Fanta. Coke, please. Cola. Yeah. Okay. Chips. No chips. Yeah. 이토시오 캡터 와브레야. 순식간에 주문하고 이렇게 되는데 얼마지? 케밥 시켰는데 케밥이. 땡큐. 케밥이 안 보이네 가격이. 맛있을 것 같은 털에 있는 그런 느낌이야. 음식이 나왔고요. 케밥을 사실 거의 처음 먹어보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라서 맛이 궁금합니다. 마얀 브라 마얀! 베스케 라이베리 찹 사일라 사일라 카레 거의 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토끼 아직 많이 춥습니다. 아 추워. 곤니찌와 아닌데 저기서 곤니찌와라고 부르네요. 김치랑 통라면 생각나네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오늘 머물게 된 숙소 주변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일은 또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조금은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내일 생각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